남자의 계절 가을, 소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그들이 찾아옵니다. 10월 보이그룹 대전에 합류한 첫 번째 스타는요. 티저 이미지부터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갓세븐. 주특기였던 파워풀한 안무는 잠시 내려놓고 갓세븐의 리더 JB가 작곡에 참여한 멜로디컬한 곡 UR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후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 된 뉴이스트 W입니다. 갓세븐과 같은 날 컴백하며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따스하고 아련한 느낌의 티저 이미지가 타이틀곡 Where You At과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프로젝트 그룹 JBJ와 레인즈도 10월 컴백 대전에 합류합니다. 특히 두 그룹은 팬들의 바람으로 탄생된 취향 저격 맞춤형 그룹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101 못지않은 스타성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난해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선후배 그룹이죠. 하이라이트와 B2B인데요. 먼저 막강한 음원 파워의 하이라이트는 스페셜 앨범인 셀러브레이트를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데뷔 8주년을 자축, 더불어 팬들을 위한 애틋한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데뷔일인 16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B2B는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화 시스터 액트에서 착안한 새 앨범 브라더 액트는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하나의 연극처럼 표현해냈다고 하는데요. B2B만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칼군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위만큼이나 풍성한 보이그룹의 가을 대전, 이제는 이 기나긴 연휴가 빨리 끝나길 바라게 되는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